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스틸러 시간입니다. 김시래 씨 모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신스틸러가 오늘로 네, 네, 마지막이고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 대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야심찬 네. 이번기 TV의 야심찬 기대작이 네. 예, 나옵니다. 4인의 여성 토크쇼가 여성 시작되는데요. 토크쇼. 제가 신스틸러를 첫 방송을 찾아보니까 몇 년이죠? 2019년 아마 2월 13일이 전당대회 방송인데 아마 1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2월부터. 예, 2년 6개월을 2년 6개월. 박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유, 예, 달라진 건 스튜디오가 달라졌고 제가 살이 쪘습니다. 그때 화면하고 차이가 나요? 그때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기 TV와 함께 내가 왜냐면 이 방송 끝나면 허기 져가지고 제가 꼭 뭔가 막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근데 해수부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살 또 나이가 나이가 그때 30대였는데 40대 됐어요. 30대에서 40대로 네, 넘어갔으니까 이번기 TV와 함께 앞자리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 30대하고 40대 어감이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게 또 40대하고 50대 넘어갈 때 이게 네. 완전히 달라. 그럴 것 같아요. 4자는 그래도 좀 청년 같잖아요. 네. 5로 딱 5가 되면 야 이거 괜히 이건 네. 야 나도 이제 늙었구나 소리 이게 나기 50대가 아직 거기 갈란 멀었으니까. 네. 아니 이 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들이든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그 시청 앞에 있는 광화문 앞에 있는 만봉님이라고 아주 맛있는 중식당이 있는데 네. 막 사장님이 잘 보고 있어 네. 계속 해줘 이러는데 이제 네. 못해요 이랬는데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더 야심찬 그쵸? 토크쇼가 있는데 네. 그래서 다른 못해. 프로로 가는데 어쨌든 네. 시원하게 까줘서 고마웠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거기서 또 까시면 돼요. 2년 6개월 재밌게 왔고요. 이제는 진짜 대선 승리와 또 다른 네. 일들이 필요해서 이제 이번기 TV가 개편이 되니까요. 네.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그 우리 김신혜 씨가 네. 있고 여성 4인방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황유선 앵커. 전 KBS 앵커였죠. 황유선 네. 앵커. 상당히 미인이세요. 그 다음에 네. 문수정 변호사. 네. 거기 이제 4.15 부정선거하고 열심히 싸우고 네. 있는 문수정 변호사. 그 다음에 네, 통큰 누나라고 유튜버 스타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거칠어요. 이번 기보다 더 거칠어.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또 완전 여성 네. 여성하세요. 그래서 또. 이, 네. 이 미녀 4인방이 네. 네. 저 화려한 토크쇼를 펼치는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네. 네, 부탁드립니다. 불타는 화요일 저녁 8시니까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신스틸러의 네.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악역부터 가면 좋을 것 같, 아 주역부터 갈까요? 주역부터, 네, 네, 그래서 주역부. 2021 레스트 신스틸러. 아, 네, 이제 요 신스틸러 요거 뜯는 거는 마지막이니까 네. 2021년 네, 네 마지막 정총정입니다. 네. 네, 3위는요? 네, 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물론 뭐 우리 방송에서는 1위신데 이 시즌에 주간을 스틸한 네. 거. 네, 결국은 이제 대선 전에. 실제로 대선 후보들이 있겠죠. 근데 네. 대선 후보들 외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실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아, 예,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저 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그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할까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자유우파 또 보수 또 중도 우파들이 아름다운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깝깝할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기사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네. 나라를 구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박근혜 최서원 수사했던 박영수 진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뽕평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모루 흥한 자 모루 망한다. 그럼요. 그렇게 그대로. 타는 거 그러더니 포르쉐가요. 또 포르쉐가 누가 탄 건 줄 아세요? 누가 탄 거예요? 윤지호. 윤지호. 그러니까요 이게 그쪽 동네들이 포르쉐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박영수 이분이 이 사람이 그만둘 사람입니까? 이런 걸로 포르쉐 이게요 포르쉐가 뭐냐면 여자 애인들한테 주는 차예요. 무슨 아내 60 지금 70 다 돼가는 아내한테 이걸 준다는 걸 국민들이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수산업자 나왔는데 바로 던지잖아요. 그거는 어마무시한 이 박영수 특검이 아니 이건 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아니 그게 팩트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던질 때는 이미 나올 게 더 많기 때문에 계산이 끝나니까 던지는 겁니다. 제가 제 이거는 그냥 혼자의 예측인데요. 추측이죠. 그런데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그런데 왜냐면 포르쉐라는 이게 어떤
대명사가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벤틀리를 타는 아는 대표님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주 결혼해서 잘 사시는데 그분이 혼자 이혼하고 힘들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신혜야, 그래서 나는 진짜 미니 벤츠를 정도에 만족하는 여자 친구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네. 하면서 아,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네.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근데 너무 여자들이 차 욕심이 많은데 그 네. 차를 원하는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윤지호가 포르쉐랑 윤지호가 얼마나 욕심 꾸러기였습니까? 대한민국 와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렇게 허영과 사치가 있는 여성들의 좋아하는 차가 사실은 포르쉐입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어떤 뭐 백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걸 맬 수 있는데 꼭 요거여야 돼 하는 그 나름의 선호도. 아, 포르쉐 타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게 네,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상징성 있잖아요. 네. 문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요거에서 사람들이 이미지화 된 거예요. 실제 팩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그러면서 참 진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대표가 되려고 선수를 했던 그 말 갖고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가 타는 걸로 이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네. 사람이 그대로. 신기하게 모르는 자 모르 망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아니 난 김신희 씨 그 어떤 문화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그 아 그럼 비슷한 게 있는 네. 것 같아. 네. 있는 네. 것 같아. 그죠? 제가 그 우리 와이프 선택할 때 네. 가장 그 큰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요 네. 차였어요. 차를 타고 나왔는데 네. 마음에 들어. SM3. 네. 이 와이프가 네. 사치가 없는 사모님이잖아요. SM3인데 뭐 뭐 좀 네. 오래된 SM3야. 네. 가를 때도 되냈어요. 네. 그래서 야 검소하구나. 이 여자는 검소한 여자다. 그리고 또 박사님 테스트도 하셨다면서요. 호텔 같은 데서 밥 안 먹고 일부러 후미진데 허름한 아버지 집을 데려갔지. 그러니까 박사님 너무 왜냐면 저는 돈이 있는 남자가 아니니까 허영심이 있는 여자는 내가 만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테스트를 해야지 네. 이 양반이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네. 돈 욕심이 있으면 나는 만나지 말아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요. 나는. 근데 그 아 포르쉐 네. 그 문화가 있네.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자들이 다 밝히진 않아도 뭘 툭 던지면 이게 보세요. 조선일보가 갑자기 엄성섭의 거 그만두고 이런 일이 있고 이거 좀 이따 악역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인 자들 이제 본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럼! 네, 그 시작이 나가야 될 네, 것이고요. 그 다음 기사 보면요. 네, 다음 보여주시면 박영수 사퇴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남은 재판은 누가 하나 해가지고 그러게요. 예, 이제 그 이제는 마지막 재판 남은 분들 남은 사람이 이제 제대로 어쨌든 여태까지는 얼마나 이걸 죽인 겁니까? 네, 이 나라를 진짜 무너뜨리려고 또 문재인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이름도 바꿔야 돼요. 국정농단이 뭐예요? 국정농단이 아니라는 네. 게 지금 다 드러났는데 이 특검도 박근혜 국정농단 그렇죠. 특검하면 안 돼요. 네, 사기탄핵 특검이죠. 사기탄핵 특검으로 네. 바꿔야 돼 이제 네. 특검 자체를. 오늘 제가 약수역에서 갈아타고 오는데 약수역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전기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네. 하수구 있고 거기에 사기탄핵 무효라고 어떤 분이 막 쓰셨어요. 진짜 그냥 시민이.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화가 나고 속상한 거를 어디든가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고 바꿔야 있습니다. 돼요, 네, 이제 이 결과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네.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보시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네. 3인 오늘 대법원 선고. 이제 막 빨라집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오늘 최종 판결이에요. 네. 네. 이게 정치범이 돼가지고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쪼무레기 애기인데 저를 마치 뭐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정치범에 섞었지만 이 시즌이 이제 정치범들의 하나씩 뭔가 나오는데 아유 국정원장 특활비 돈 보냈다 이거 갖고 얼마나 죽입니까? 네. 아, 이분들 무슨 징역 3년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오늘 어쨌든 결론이 나올 거고요. 탄압받고 고통한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기억하고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 우리가 고스란히 네. 그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자,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아,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아,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말 이
여러 가지 요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버티고 계신데 이 저는 다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대통령이. 그리고 어쨌든 지난 총선 때 이 지금 예측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분들이요, 묵상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왜냐면 전에 그 김대중 정권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던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저를 어떻게 강연에서 알게 돼서 좋게 보셔서 밥을 한번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김대중이 떨어지고 IS가 된다. 그런 얘기를 김대중한테 전했대요. 옥중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김대중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번복하라고. 그렇게 김대중이 집착이 있대요. 집착이지. 네, 그러면서 내가 왜 YS 떨어지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어차피 지금 감옥 들어왔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김대중이 안 된다. YS가 된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김대중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심지어는 저 땡땡은 아주 오래 가둬놔 막 가둬둬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지만 근데 나중에 된 거예요. YS가 되고 김대중이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김대중이 왔대요. 김대중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람 같아요. 저도 완전 상대 진영 얘기를 그렇게 들을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왜 내가 떨어진다고 했냐? 당신 뭘 알고 있었던 거냐? 말해달라 이러면서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비우면 다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욕심이 가장 비워지는 것이 옥중이래요. 아, 그렇겠지. 거기서 네. 뭐 거기서의 욕심이란 건 책 좀 좋은 책 보고 싶다. 그렇지. 잠 조금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욕망이 최저선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있을수록 뉴스가 필요 없대요. 만 가지 소식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욕심을 비우면 보이나니 그러면서 김대중한테 말했대요. 당신이 욕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제대로 다시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줬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김대중은 자기가 쓴소리 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자기를 찾아오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진영의 얘기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소식과 정보보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통찰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참선하면서 요가하면서 생각하면서 네. 네. 그리고 나오셨을 때 다시 국가 정상화를 하는 것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8.15 사면 기사들이 있었는데 싹 지웠어요. 이 지금 언론들이 그거는 그만큼 지금 이거 8.15 사면으로 분열시키려고 그랬는데 간단치 않으니까 또 간을 보겠죠. 그러나 이제 8.15 사면과 내년 3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지 않으면요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8.15 사면, 그 다음에, 뭐, 물론 사면이란 용어도 우리 우파 국민들은 화가 나 있죠. 네. 뭐, 죄를 졌어야 사면이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모두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정두원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MB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본인이 경기고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대통령 참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참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스펙이 갖춰져 있고 머리가 뛰어나고 모든 것들을 했던 MB를 만들면서 네, 정두원이 1차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그냥 뭐 적당히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적당히 했던 사람들은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아 내가 또 밀렸나 보다 이번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데 나를 밀어내? 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최태민 모든 거 사실은 좌파에 넘겨준 게 정두원이에요. 지금 뭐로 흥한 자 제가 뭐로 망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민주당 진영에 주면 문재인이 되고 자기가 차후 대선주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치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로 망하게 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습니다. 실제로 최악의 상황은 자기 목숨이 끝나는 거고요. 얼마나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자기야말로 문재인 당선을 시킨데 1등 공신이에요. MB가 안 된다고 박근혜 요소를 거기다 갖다 나른 게 이 사람인데 이런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정두원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박영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영원한 권력일 줄 알았겠죠. 그들은 우병우를 죽이면서
야 이제 우리 세상 왔어. 우리 세상이 이제 박영수의 세상이 이제 끝났다. 네. 그렇죠. 네. 박영수의 세상 끝났는데 박영수의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제 다 돌려놓습니다. 네. 엄청난 그 무게로 다 네. 돌려놓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절치부심. 네. 국가를 국가와 민족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네.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인자들 지금 까불고 있는데 그대로 갑니다. 자, 2위는요. 네. 아이고 뭐. 네. 신스틸 강력하게 하고 있죠. 네. 매일매일. 지금 이제 매일매일 신스틸 하고 있고 물론 박영수와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아예 아무것도 없지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파 국민들이 반눈 감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보시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제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윤석열 유튜브가 개설이 됐어요. 네. 3만 명이 넘었는데 윤석열 유튜브를 아무리 쳐도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유튜브 해도 안 나오고 윤석열입니다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다음 보여주시면 왜 이슈가 되냐면 도리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리도리 때문에 왜 이거를 구정을 못 시키시냐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해명을 할 거를 이 저기를 통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윤석열입니다라고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우파 이런 작은 유튜버들이 이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지만 실제로 제가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내려봐 주시면 안녕하세요 띄고 마침표 쓰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띄고 윤석열입니다. 요거 치면 딱 아, 요 영상 뜹니다. 요건 이제 영상이 뜹니다. 네. 거기 들어가면 네, 이제 바로 구독 중을 누를 수 있고요. 메인 페이지가 네, 왜냐면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제 뭐 최재형 감사원장 두 분이 같이 상생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아마 이 유튜브로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아마 윤석열체 같아요. 요 글씨체를 잡으셔서 되게 심플하게 다른 미사여구 없이 딱 그냥 윤석열입니다. 아, 본인 글씨체를 네. 썼구나. 요거 하나 조금 살짝 보여주실래요? 아, 살짝 이게 34초짜리니까 요걸 보여주시면 네. 지금 유튜브 아 그건 안 되는군요. 아, 네. 그냥 아 이거 방송 시작했네요 하고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유튜브를 통한 소통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네. 기사 보여주시면 아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팬클럽들이 이제 또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요. 여기는 없었고요. 제이영 TV도 제이영 TV는 제이영 TV라고 치면 바로 구독 나오거든요. 네. 이제 100명이 됐어요 구독자. 네 최재형 감사원장 범보수 대선 주자 네 다코스 부상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계속 언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윤석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분이 출마할 때 이 두 대통령 연세 있고 또 여성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을 했어요. 더 과하게 표현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중도에게도 왜냐면 중도가 빠져나갑니다. 두 그렇죠. 대통령 사면하라라고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요 이제 대깨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A씨 못 찍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명분은 그때 놀았다라고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때는 그랬다. 그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지만요. 그 사람들의 명분을 주면서 대신에 국민 공감 충분히 나도 공감하고 있다 해서 양쪽 얘기를 어떤 큰 시원한 발언은 없었지만 네, 양쪽을 네. 다 잡아놓은 어쨌든 발언을 하셨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또 활동을 하고 지금 탈원전 쪽도 갔어요 대전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많은 또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네. 이런 것들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헤쳐나가야죠. 하지만 헤쳐나가야죠. 네. 헤쳐나가지 못하면 네. 또 저 대안이 최재형 네. 감사원장이 네. 있으니까 네. 헤쳐나가야 저 대권을 잡는 거고 그래야 우리나라를 네. 구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 정도도 헤쳐나가지 못하면요. 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설령 됐어도 된 다음에 또 저 박근혜 대통령 네. 저 못 사귀고 떨겨 네. 내고 더 심하게 하겠죠.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네. 뭐 촛불 아니라 이제 햇불 네.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네. 쳐내지를 못하면 맷집을 네. 네. 이번에 그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버틸 것이냐 아니면 네. 어디까지 버티고 함께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중도 포기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자기가 끝까지 할 것인가에 그 두 가지가 남아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방송에서도 안철수 꼭 만나야 된다 했는데 만났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많은 중도들에게는 또 아, 이 두 분이면 우리가 또 많은 지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공통된 얘기로 이제 뭐 외연 확장, 네. 협력한다.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깊숙하게 어떤 네. 얘기까지 나왔는지 네.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맞습니다. 아마 노련한 사람들이 둘이기 네. 때문에 깊숙한 얘기도 나왔을 걸로 네. 기대는 합니다. 네. 둘이 지켜보죠, 이제 뭐. 동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론사들은 이 조회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네. 목적이기 때문에 뭐 입당 하나 안 하냐 국민의당 들어가나 안 들어가냐 물론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자마자 결혼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어제 처음 본 날이잖아요. 깊숙한 얘기는 또 네. 있을 네. 거예요. 이렇게 툭 던지면 툭 받고 이런 게. 그렇죠. 근데 네. 정책적으로 분명히 동지다. 두 분이 갈 방향이 맞고 또 두 분이 장점이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고 왜냐면 안철수 대표는 일단은 자기 돈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갖고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재단에서 지금 그 미래 산업에 관련된 그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대화 그리고 이쪽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안철수는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윤석열 총장은 또 윤석열 총장대로 싸울 수 있다면 두 분의 케미는 아, 좋아. 케미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